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최근 증시가 크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수치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증권가에선 또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기업들 위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아프리카 TV입니다. 최근 시장이 크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발빠르게 목표 주가를 상향한 종목이 바로 이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DB금융투자 측에서 아프리카 TV의 목표 주가를 16만 5천 원에서 16% 넘게 올리면서 19만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증권업계가 연이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9일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16만 9,500원대까지 기록을 했는데 어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가 현재 16% 넘게 빠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적은 좋습니다. 광고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3분기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광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4% 넘게 급증한 150억 원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추정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프리카 TV 애즈 매니저를 도입한 이후에 광고의 단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모멘텀인데요. 아프리카 TV의 현재 주가 그리고 앞으로의 매출과 함께 연결시켜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칠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정장 속에서도 주가의 흐름은 견고했습니다. 한 달간 5%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단 이 올해 수제 맥주의 OEM 부분의 매출이 300억 원으로 추정된다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모멘텀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수제 맥주 OEM 부분의 매출이 내년에는 800억 원으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물류 대란으로 인한 운임비 급등은 악재이지만 앞으로의 주가는 계속해서 견고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어제 시장 전반적으로 반등 흐름을 보였는데 자동차 업종에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3%가 넘게 상승을 했고요. 기아의 경우에는 6% 넘는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주가가 너무 내렸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동남아발 공급 불안이 연내에는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황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업종 내에 상대적으로 견조한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PER을 확인을 해보시면요. 6개월 전만 하더라도 11배였는데 현재는 8배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의 확대 추세를 감안할 시에는 현재 밸류에이션이 저평가 상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반등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LG전자도 오늘 잠정 실적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잠정 실적 발표를 12일로 연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 연기 이유였는데요. 일단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18조 원 수준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1조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생활가전과 TV 등의 실적을 견인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년에 실적이 좀 악재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지만 이는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고 반등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어제 나오기도 했습니다. LG전자의 주가 추이까지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